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린밥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이에요. 롱 베스트죠. 린밥 옷 만들기 정석에서 롱 베스트는 여러 번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안감까지 완벽하게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옷들은 안감 없이 겉감으로만 만든 옷들을 하다 보니까 겨울 원단에 안감을 안 넣으니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안감 넣는 방법을 디테일하면서 정확한 부분들을 영상에 담았어요. 지금 초보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완벽한 롱 베스트를 이번에 도전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롱 베스트 지금부터 이제 겨울이 지나고 간절기라는 거 있어요. 3월서부터 4월 초까지 싸늘해요. 그럴 때 캐시미어 롱 베스트예요. 캐시미어가 두꺼운데 지금 제가 만든 캐시미어는 굉장히 얇은 두 겹인데도 한 겹같이 굉장히 얇은 캐시미어예요. 캐시미어는 두께가 얇을수록 고급스러워요. 거기다가 윤기가 좔좔좔 흘러요. 그래서 이 캐시미어로 롱 베스트 안감까지 넣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초보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천천히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초보자분들을 한번 요거 보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큰 디자인은 없어요. 어깨를 드롭 시켰고요. 어깨를 드롭 시켰고 네크는 라운드로 잡았어요. 그리고 안단 여밈을 5cm 정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끔 겹쳐 입을 수 있도록 했고 옆에 보면은 실루프를 만들어서 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만들었고 아웃포켓 만드는 방법도 제가 잘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아웃포켓 이렇게 끝에 부분을 둥글리면서 하는 방법으로 아웃포켓 만드는 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한번 영상 꼭 보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서 뒷부분을 골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원단이 좋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이거 딱 도전하는 순간에 와우 하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척은 한 두마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폭에서 나온 안단 처리, 안감을 안단과 끈을 넣고 주머니를 넣다 보니까 한 2야드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 침지도 많이 붙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안감도 있어야 되고 원단도 있어야 되고 이거 준비할 때 너무 많죠.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 패키지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원단 2야드 넣어드리고요. 안감 1야드 넣어드리고 심지 1야드 딱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될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요거 통째로 사서 그냥 만들면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만드는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모든 옷은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첫 번째가 재단을 하고 자, 두 번째가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세 번째는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먼저 만들어줘라. 지금 이 옷에서는 아웃포켓이죠. 아웃포켓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봉제를 해라. 어깨를 받고 옆선을 받고 자, 안단도 마찬가지. 안단과 안감을 받고 어깨를 박아주시면 돼요. 고르시라고 해서 다리기, 다리는 거예요. 다리기를 딱 잘하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마도매라고 하는데 이 공장 용어는 마도매. 안에 지금 보이는 거는 단추도 없고 꼬매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꼬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꼬매야 되는 부분들, 마도매 부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야개라고 하죠. 시야개 딱 다려주시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영상에 담았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패턴은 제가 패턴을 뜨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올리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내일 패턴 편만 올려드릴 테니까 패턴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내일 굉장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바로 보자마자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영상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봉제를 해볼 건데요. 봉제하기 전에 먼저 낯이 표시들을 좀 해놓을게요. 그래야지 재단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츠 표시, 안단 표시라든지 주머니라든지 이 패턴에서 낫지 가위로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할 건데 먼저 밑단 시접은 4cm 정도
1반 정도, 그 다음에 옆에 시접은 1.2cm에서 1.5cm 정도 주시면 되고요. 암홀 시접도 한 1cm에서 1.2cm 주시면 돼요. 어깨도 1cm에서 1.5cm 이렇게 좀 넉넉하게 주시길 원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주셔도 돼요. 자, 주머니 위치 다 표시해 주시고 시접대로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자르실 때 밀리지 않도록 가위로 뒤에 잡아 주시면서 편하게 잘라 주세요. 빨리 돌리기를 하니까 겁나게 빨리 자르네. 이거 천천히 오래 걸렸던 건데 재단이 제일 힘들잖아요. 재단을 빨리 할 수 있어서 빨리 돌리긴 좋아요. 자, 단추구멍 표시 겉에 했으면 핀을 하나 꼽고 그 다음에 안에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뒷판도 시접 밑단 4cm 정도 주시고 옆에 시접은 1.2에서 1.5cm 정도, 암홀 시접도 1.2에서 1.5cm 편하게, 어깨 시접도 1.2에서 1.5cm 정도 편하게 주시면 돼요. 인치는 반인치고요. 그 다음 네크도 1.2에서 1.5cm, 돌아가는 부분은 좀 짧게 주셔도 돼요. 1cm 정도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편안하게끔 뒤를 잡아주시면서 재단해 주시면 되고요. 밑단도 마찬가지로 재단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안단 재단해 볼게요. 자, 안단 지금 반만, 안단 부분만 재단하고 나머지는 안감으로 재단할 거니까 안단 부분 체크하신 다음에 잘라 주시면 돼요. 시접은, 밑단 시접은 반인치 1.5cm 정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에서 1.5cm 주시면 되고 주머니도 넓게 잘라 주세요. 그 다음 뒷 라벨판이라고 하는데 뒷밑가시, 뒷안단 부분을 잘라 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은 안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안감을 안단 표시했던 부분에 안감을 표시하고 밑단도 반인치 1.2cm 정도, 옆에도 1.2cm 정도 안감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심지를 잘라야 되는데 심지는 가끔 여러분들 거칠은 쪽이 붙는 쪽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재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거칠은 쪽끼리 하시면 재단할 때 이렇게 나라시라고 원단을 피기가 힘드니까 재단할 때 거칠은 부분을 뒤로 놓고 재단해 주시고 지금처럼 원단을 올려놓고 재단해 주세요. 안단 라벨판도 재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붙일 부분 재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됐으면 한번 붙여 볼게요. 먼저 분무기를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그래야지 좀 더 잘 붙어요. 가정용 미싱은 열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 저 같은 경우 가정용 미싱을 가끔 쓸 때는 이렇게 무거운 걸로 살짝 심지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심지를 뒷목 부분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뒤 안단 부분도 지금처럼 붙여주시면 돼요. 밀지 말고 눌러준다. 심지는 먼저 눌러준 다음에 살짝 밀어주시면서 다려주셔도 돼요. 자, 주머니 부분에도 심지를 붙여주세요.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인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주머니 1.2cm 정도로 잘라주신 다음에 위에 부분은 한 3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두꺼운 천 위에다 놓고 박을 거예요. 자, 이렇게 꺾은 시접을 붙일 때 필요한 거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아까 시접 준 대로 놓고 두꺼운 광목 같은 데다가 한번 아웃 포켓을 박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접대로 이렇게 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다려 주신 다음에 위에를 한번 박고 위에를 덜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심지로 지금처럼 붙여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박고 제낀 다음에 심지를 붙여주시고 두꺼운 거에 붙였던 거는 지금처럼 쭉 뜯어주세요. 옷담수로 박아주셔야 돼요. 옷담수로 박으신 다음에 지금처럼 하면 아웃포켓, 굴려진 아웃포켓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심지도 위에 시접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심지로 하나 붙여주세요. 한번 박고 제낀 다음에 심지를 붙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붙여주세요. 심지 붙일 때 밀지 말고 한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 굴려지는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꺾어지죠. 자, 이제 다대테이프
다대테이프 앞중심은 시접에다 붙여주시고요. 네크 쪽도 시접에 붙여주시고 어깨 부분은 박히는 곳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크 부분은 조금 있다가 안단 박을 때 시접 미싱을 때릴 때 스티치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접에 붙여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프레스 기기가 있어요. 열을 면이기 때문에 우리거나 이럴 때 마친 다음에 프레스를 꾹 눌러주면 심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프레스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주머니 아웃포켓 먼저 가봉 시침실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가봉 시침으로 골고루 안 움직이게끔 잘 고정해 주시면 돼요. 자, 고정이 됐으면 미싱을 끝 스티치로 한번 박아 줄게요. 밀리지 않도록 손을 살짝 밀면서 박아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밀다 보면은 이렇게 미싱이 밀리다 보면 끝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살짝 밀어주면서 늘어나지 않도록 박아주시면 아웃포켓이 예쁘게 달려요. 자, 어깨 부분에 한번 박을게요. 어깨 부분에서는 앞에는 심질 붙이고 뒷부분에 심질 붙이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앞에만 붙이세요. 자, 그 다음 옆에 시접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옆 시접을 늘어나지 않도록 밑에 걸 살짝 잡아주시면서 살짝 밀어주듯이 박아주시면 울지 않고 잘 박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벨트 부분도 길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박은 데를 다려볼게요. 가름솔로 어깨 부분 다리고 옆에 부분 박았던 데들도 한번 갈아서 달려주시고 겉에서 한번 더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벨트 부분 만들었던 거 예쁘게 뽑는 방법 보시는 처럼 갈라주시는 거, 얘도.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창구녁 사이로 이렇게 뒤집은 걸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끝에 부분을 약간 사선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코를 잘 예쁘게 빼주신 다음에 그러면 아까 갈랐기 때문에 예쁘게 빠져가지고 가리기만 하시면 예쁘게 벨트가 자기 넓이대로 나올 거예요. 자, 끝부분에 손으로 감춰주시면 되고 창구녁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편이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자, 그 다음 안단 부분 연결해 볼게요. 안단 부분, 안감하고 어깨 부분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안감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살짝 밀어주듯이 항상 당기지 마시고 파카링도 잘 넣기 때문에 안감은 살짝 당기고 밀고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단을 연결할 거예요. 안감하고 안단하고 네크 먼저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대테이프 붙였던 데 사이를 박아주시면 정확하게 예쁘게 박힐 거예요. 늘어났는지 한번 어깨 부분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고 박아주시면 돼요. 자, 네크를 한번 쭉 박아주신 다음에 중심 부분도 박아주실게요. 자, 늘어나니까 다대테이프 분 쪽은 안 늘어나지만 밑에 부분 늘어날 수 있으니까 꼭 잡아주시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단 부분은 시접을 안단 쪽을 넘긴 다음에 꼭 시접 스티치를 때려줘야지만 예쁘게 이렇게 잘 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감을 이렇게 합친 다음인데 그 암홀 부분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안단하고 이렇게 예쁘게 맞춘 다음에 밑에 부분을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서 뒤집은 다음에 안쪽에서 박아줄 거예요. 안감이랑 정확하게 맞는지 보고 안 맞으면 좀 안감을 잘라주시거나 이렇게 시접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지 안에서 안 땡겨요. 안감 좀 큰 게 좋아요. 자, 그렇게 넘기신 다음에 안에서 안감하고 겉감을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 베스트에서는 암홀 처리만 예쁘게 하면은 옷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암홀 처리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박아주시는데 울지 않도록 겉에서 잘 잡아주신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천천히 박아주세요. 요 사이로 술술 땡기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요걸 한번 박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뒤집으면서 암홀 부분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암홀을 다 박았으면 암홀 들어간 바이어스 부분, 휘어졌던 부분 있죠? 거기 부분을, 낫지 부분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낫지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한번 톤을 당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겉에서 울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돌아갈 거예요. 안감이랑 박은 다음에 낫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시접 안감 쪽에 있는데다 안단 쪽에다 시접 스티치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손으로 벌려주시면서 시접 스티치를 0.3mm 정도로 안감 쪽에 스티치를 때려주세요. 시접을 다 안감 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려줄 때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식혀줘야지 잘 다려지기 때문에 고로솔, 제가 고로솔이라고 이름을 지은 얘를 항상 갖고 다려주시면 예쁘게 잘 납작하게 눌려져요. 자, 겉에서 다릴 때는 항상 이렇게 천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 얇은 이렇게 망 같은 거 다리미 시트라고 하는 그걸 대고 다려주신 게 히카리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용어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얼룩이 지고 막 시접이 이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천 하나를 올려놓고 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안에 부분에 실루이드 고정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옆에 실루프 벨트 고리를 지금 실루프를 만드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실을 하나 놓고 고리에 걸어서 끝부분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또 반을 넣고 고리를 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을 만드신 다음에 왼쪽 손가락으로 원을 딱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당겨 주신 다음에 잘 보세요. 손가락으로 당겨 주시고 놔 주시고 그리고 또 꽉 눌러서 마침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또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한 5cm까지 계속.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고리를 넣고 딱 당기면 이제 안 풀리고 딱 고정이 돼요. 자, 그 고정된 걸로 위치에다가 표시한 위치에다가 걸어서 꿰매주고 마무리 지켜주면 실루프 벨트 고리가 완성된 거예요. 자, 밑에 안단하고 밑단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밑에가 약간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열 자를 가지고 안에다 넣어놓고 직각이 이렇게 맞히게끔 꾹 넣어줘요. 꾹 넣어준 다음에 그럼 이렇게 예쁘게 직각이 맞아지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각을 넣어놓고 다려주시면은 이 열자가 딱 직각을 맞춰줘서 잘 다려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안단을 잘 펴주고 다리는 게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납작 붙어야 돼요. 붕 뜨면 옷이 너무 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꾹 두 개를 잘 맞춘 다음에 잘 다려주세요. 그 다음 두 개가 고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가봉 시침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쭉 가봉 시침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두 개가 딱 납작하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두 개가 안단하고 겉감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재봉실로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듬성듬성 꿰매주시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가 되지 않도록 안에서 안단하고 겉감하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단에 박을 거기 때문에 밑단에 이렇게 오리 풀려있는 거 한번 잘라주시고 밑단을 안감하고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밑단하고 안감하고 쭉 박다 보면 항상 우리 안감을 위에다 놓고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안감이 밑으로 가면은 안감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단을 위에다 놓고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에 와가지고 창구녁을 한 5cm에서 한 7cm 정도 놓으신 다음에 다 박으신 다음에 시접을 우리가 제꼈잖아요. 그리고 그 위를 살짝살짝 떠주시는 거예요. 얘도 분리가 되지 않도록. 다 됐으면은 요 창구녁 사이로 원단을 뒤집어 볼게요. 천천히 뒤집으시면 돼요. 천천히 살살살살 빼면 잘 뒤집어질 거예요. 자, 뒤집었으면 이제 창구녁을 좀 메꿔 볼게요. 자, 창구녁을 잘 꿰매서 메꿔 주신 다음에
잘 다려주시면은 끝, 이렇게 쉽게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분무기에다가 린스를 살짝 몇 방울만 떨어뜨린 다음에 캐시미어 위에다가 분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캐시미어 빗으로 살짝 빗어주잖아요. 윤기가 잘 흘러요. 우리가 머리카락에 린스 바르듯이 린스를 한두 방울만 뿌린 다음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꼼꼼히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어렵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기절할지 몰라요. 기절 그거까지 제가 책임 못 드리니까 기절하지 마시고 예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럽고 옷 만들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